경사노위 위원장이라면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없죠. 그죠? 뭐 법적인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만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가급적이면은 뭐 정치적인 가급적이라고 종합적. 붙이지 마시고요. 네. 도덕적으로 그럼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된다는 건 인정 못 하세요? 그러니까 단서 달지 마시고 뭐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고 대통령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예, 마시고요. 그건 묻는 말이야 대답하시고요. 네. 예? 우리가 개돼지와 다른 거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고위직 경무직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는 아무데나 가고 좌총이고 뭐고 정치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고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그건 좀 과한 말씀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자유대한포럼 초청 강연 가셨댔죠? 네, 갔습니다. 예, 저기 뭐 가셨으니까 아시겠지. 영상 한번 보세요.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을 보고 있고요.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이 민주주의는 좌익들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환상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됩니까? 그런 이거 무슨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정치학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났으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도의적인 네? 책임은 지신다며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네? 네? 정치적으로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아, 네?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사실이 그렇죠. 책이 어느 책에 나와요 그런 게? 아, 모든 책에 지금 내부에 들어가서 답을 나와 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측의 지금 저 발언이라고 그런다면 노조를 검폭이라고 그러고 네? 부패 집단을 보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과 지금 똑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야당을 예? 국가 전복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같은 생각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본은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경사노위를 운영하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청문회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뒤에를 제가 들어보시면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국회와 다른 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 통합을 이제 경사노위가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잖아요. 통합을 해야 된다는 분이 국회가 청문회 뭐라고 하든 간에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독선 독주를 얘기하시면 그 지금 자리에 자격이 없으신 거죠. 네, 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볼까요? 저 지난 5월 달에 고공농성하던 우리 저 금속노력 노조 간부 머리를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예?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 없이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피범벅이 됐는데 저것도 정당한 집행입니까? 저것도 그날 회의에서 얘기하셨어요. 저것도 정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니 그때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정당하시다며 저거.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거 정당하냐고요. 저렇게 한 게 정당한 공무집행이냐고요. 경찰이 법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경찰력으로 공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과도해서 무방비하게 저항도 없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때려잡고 때려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내리쳐도 된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저렇게 피탈이 나고 상당한 과잉 진압처럼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사노위 개점 휴업이죠. 그죠? 문 열고 아무것도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여기 지금 한국노총 안 들어와서 지금 회의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대화 되도록 노력한 적 있으세요?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간부들? 예. 뭐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요. 위원장 지나가다 만난 거 말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요.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뭘 공식적이라고 하십니까? 아 그러면 사적으로 만난... 아 김동연 위원장을 만난 것이 왜 그... 언제 만났어요? 만난 적 있어요? 며칠 전에도 만나고... 뭐, 아 그러니까 공짜로 만난 적이 만나면... 몇 번 있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 창구에 들어오도록 하기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냐고요? 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몇 번 만났냐고 물어보잖아요. 어 만난 거는 뭐 대여섯 번 이상 만났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국감이면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잖아. 만난 적 없어요.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만난 적이 없다 그러십니까? 그 만난 통계를 가져오시고요. 예? 책임지시고 지금 말이 거짓말이라면. 왜 거짓말입니까? 예? 예? 아 거짓말이라면 거짓말... 책임을 지시라고요. 지금 아... 여러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거짓말이라고 그러십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거짓말이라면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의원님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물으시면 정확하게 딱 사람 예? 만난 걸 다 기억하십니까?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시는데 한번 제가 국정감사라면 준비를 해야죠. 예? 예? 저 YTN 인터뷰에서 YTN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예? 경사노위는 대통령 노동정책에 대해 자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기구에서 본회의는 중단되어 있다. 이거는 노력도 별로 안 하시면서 예? 뭐 몇 번 만나셨다고? 만나시지도 않으셨으면서 만났다니까 예? 왜 안 만났다 예? 그럽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가져오라고요. 아니 통계를 예? 내라 그래야 가져오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통계를 갑자기 냅니까? 의원님이 아무리 그러시지만 예, 만난 걸 왜 안 만났다 그러십니까? 해갖고 오셔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다 아는데 세상이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예? 지금 경사노위가 이 통합을 하는 기구면서도 지금 만나시는 분 몇 면을 보면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 만나고 저기 한번 보세요. 예? 인터뷰도 보설론만 갖고 하고 사회적 대화는 진행도 안 하고 노동계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니까 노동계도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경사노위 한국노총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이유 아시죠? 왜 안 들어오는지 김문수 위원장 계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러면 경사노의 정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경사노의 정상화되기 위해서 의원님 무슨 예?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러십니까? 경사노의 정상화되기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 그만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중적으로 아니 대통령이 네?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만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해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만두라 할 권리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지만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뭘 함부로 얘기해 물어보는 거지. 왜 자꾸 거짓말을 안 하세요? 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통합적인 활동을 하라고 안 되는 김문수 위원장님. 아니 왜 거짓말을 한다고 김문수 위원장님. 아 멀쩡한 사람을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국정감사로 오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만 네.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몰아붙이면 됩니까? 네. 노웅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아니 의원님은 국정감사위원은 국정감사위원으로 품격을 지켜야지. 위원장님. 왜 비방민을 경사도의 위원장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면 자료를 내고 자료 같은 이걸 책임지라는 게 뭐가. 책임지라는데 책임진다는데 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네. 저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못했죠. 정리. 질문 내가 국민대표에서 질문하는데 잘못하고 아니 질문이 아니라 왜 저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기관장이 와서 위원장님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